입체감을 가진 아트 대신에 굉장히 쉽게 연출하실 수 있는 디자인 병행해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작업을 뭐 손이나 아니면 고객 손에다가 시술을 하실 때는 베이스 젤 큐어링 하신 다음에 미경화를 제거한 상태에서 미경화 젤을 닦아내신 상태에서 지금 요 데이지 그리는 작업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지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크아트에서도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꽃이다 보니까 포크아트를 배우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포크아트를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 위해서 아주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는 데이지 그리는 테크닉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자, 데이지 꽃은 뭐 아트 젤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화이트 젤 팔리시 발색이 좋은 젤 팔리시에다가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믹스해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발색이 더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셔도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형광 그 야광 플라워를 그릴 때처럼 붓을 눕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데이지 꽃잎을 연출을 하실 때 브러쉬가 동그랗게 펼쳐질 때까지 눌러주셨다가 세워주듯이 가볍게 당겨만 주시면 데이지 꽃잎 한 장 완성이죠. 굉장히 쉽죠? 요런 이제 붓터치 기법을 활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데이지를 다 그려서 메꿔주시는데요. 요때는 이제 데이지로 풀코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손톱에 빈 공간 없이 전체적으로 데이지를 메꿔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 데는 그냥 꽃잎 한두 장씩만 해서 메꿔주신 다음에 꽃술 같은 경우에는 뭐 믹스처라든지 아니면 뻑뻑한 아트젤을 쓰시게 되면 이제 볼록한 두께감이 쌓여버리시게 되니까 꽃술 도트를 찍으시거나 해서 연출을 하실 때는 일반 젤 팔리시를 이용하게 되시면 두께감 없이 이 도트 느낌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표면 매끄럽게 편하게 아트 연출이 또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한번 해주시고요. 다들 그 시럽 컬러들도 많이 가지고도 계시고 또 시럽 컬러 느낌의 원색적인 컬러들, 그러니까 예전에 젤 팔리시를 구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원색 컬러들이 그냥 투코트만 해서 100% 배드를 커버할 만큼의 발색력이 안 되는 컬러들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그런 컬러들만 있으시면 요 지금 보여드릴 느낌의 그런 수채화 바탕 아주 쉽게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크 느낌으로 시작해서 그린 계열로 그라데이션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할 컬러는 저희 형광 컬러 LU02번 핫핑크 컬러 중에서 약간의 이런 시럽 느낌의 발색을 가진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한 3분의 1 정도만 먼저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 사용할 컬러는 MP02번 옐로 계열의 시럽 컬러 발라주신 다음에 중간에 경계가 되는 부분은 그냥 젤 팔리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벼운 붓터치 몇 번만 해주시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또 중간에 섞인 색깔 오렌지 컬러가 같이 발색이 돼주는 그래서 세 가지 컬러만 활용을 하셔도
다섯 가지 컬러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라데이션 기법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세로 그라데이션 뿐만 아니라 가로 그라데이션 느낌 연출하실 때도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 주셔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맑은 컬러 저희 SD04번 연두계열 컬러도 발라주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가로 그라데이션 발색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맑은 수채화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 탑젤을 한번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근데 탑젤을 올려주실 때는 밑에 젤 팔리쉬가 쓸려 나가버리지 않게끔 브러쉬 터치만 아주 가볍게 컬러가 번지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켄지코 블랙포스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다. 그 여기서 좀 더 맑은 연출을 원하시면 이 상태에서 탑젤 브러쉬를 이용해서 컬러를 조금씩만 벗겨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너무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거 느껴서 오히려 또 기가 죽는다는 안 예쁜데 또 예쁜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수채화 느낌의 바탕을 부분 부분 여러 컬러로 연출하고 싶으실 때 아주 또 쉬운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저는 순서대로 발랐잖아요. 요거 대신에 핑크를 군데군데군데 그리고 노랑도 군데군데군데 연두도 군데군데군데 바르시고 탑젤 싹 발라버리신 다음에 컬러 방향대로만 붙어쳐서 살짝씩만 쓸어내고 경계 없애주시면 군데군데 여러 컬러가 수채화 느낌으로 물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쉽게 연출되시거든요. 말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켄지코 본사 가까워요. 찾아오시면 무료로 보여드릴게요. 저 있을 때 오시면 돼요. 세미나 있을 때 말고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출해 주시고요. 이대로 큐어링 한번 해주시고 데이지 꽃만 활용을 해서 더 예쁜 입체감을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화이트로 다시 한번 데이지를 그려주시는데요. 이때는 전체적으로 데이지를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그리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리셨던 자리를 조금씩 피해서 데이지를 연출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 엄지에 디자인 돼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데이지를 군데군데 군데 흰 꽃을 끓여서 그려서 연출해 주셔도 예쁘지만 굳이 전체적으로 다 넣으실 필요 없이 요 위쪽에 진한 컬러 들어간 부분에만 데이지를 덧입혀 주시게 되면 자, 우선 제가 데이지를 그려서 완성하고 나서 또 제 엄지랑은 더 색다른 느낌의 또 예쁜 입체감을 가진 느낌의 아트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는 이제 색깔 옷을 입은 데이지 연출이 되시고 위쪽에는 그냥 흰색 데이지만 들어가면서 더 예쁜 입체감을 또 연출하시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냥 데이지 그리는 기법 그리고 시럽 컬러 두세 가지만 있으시면 여름에 활용하시기 좋은 이런 시원한 느낌의 아트 너무 쉽고 빠르게 완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꽃을 먼저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보통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맑은 느낌의 아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로 깨끗한 프레임을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펄 컬러를 이용해서 화사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야광 옐로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색깔이죠. 근데 이런 네온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인식이 팝아트라든지 그런 아주 그 튀는 느낌의 아트들 할 때만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요런 은은한 플라워 아트에다가 굳이 뭐 화사한 펄 라인, 흰색 라인
그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야광 컬러를 또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특유의 네온이나 야광 컬러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고객들도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서 더 예쁘게 활용이 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야광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즌 컬러다 보니까 그 시즌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쓰기에는 너무 한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야광 특유의 느낌이나 네온 발색 같은 것들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 컬러감 그대로 사용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 그런 이렇게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야광 형광 뭐 그런 팝아트 이런 느낌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런 그 플라워 패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온이라든지 야광 형광 느낌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요런 컬러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트들이라서 요런 컬러 소진하시기에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야광으로 라인 색깔이랑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레터링 포인트까지 주시게 되면 그다지 야광 느낌 강하지 않은 예쁜 맑은 느낌의 플라워 아트로 완성이 되시지만 또 야간에 보셨을 때는 이 레터링 부분이랑 테두리 부분만 야광 발색이 되면서 포인트가 되어준다는 그런 아트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큐어링 해주시고요. 입체감을 가진 맑은 데이지 아트 느낌 같은 경우에도 자, 탑젤을 바르고서 보시면 아까 바탕 연출했을 때의 그런 수채화 맑은 느낌이 좀 더 살아나면서 더 입체감 있고 예쁜 느낌으로 완성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대로 맑은 느낌 그대로 활용하실 분들은 이대로 바로 큐어링 해주시면 되고